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같은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과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현실의 어둠 속에서만 눈을 돌리다 거듭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72절이나 되는 긴 시편입니다. 이러한 긴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그들과 같은 반못된 잘못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억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6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앞서 제시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54절과 5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후에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배하여 준 사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접속사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았다는 내용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하여 그들의 끝없는 불순종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도, 생명도, 재산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59절부터 64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59절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시며 그들을 크게 미워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60절은 하나님이 성막에서 떠나셨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61절은 대적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세상 앞에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하루아침에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결단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도 이러한 축복된 삶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압제와 학대로 인해 과부들이 마음껏 애국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하신 때에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만큼 성숙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소멸되지 않도록 한 용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죄로 이끈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무엇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누가 봐도 비천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새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의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에 무엇인가에 충성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렇게 살 때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72절 말씀처럼 우리말 성경으로 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앞에 선자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참된 마음으로 또 쉬운 말에선 순전한 마음으로 표현한 것처럼 참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맡겨진 양떼를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의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 참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절망적이고 삶의 무게로 인해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말씀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